비트메이커 DJ 우아가. 그러니까 AMG의 DJ 웨건이 또 프로듀싱을 갈수록 프로듀싱이 너무 좋아져. 네, 자기만의 그 색깔로 또 어떻게 녹여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 안 좋아. 네. 뭐 하고 싶어? 어떤 스타일? 그게 고민인 거지? 네. 어떤 스타일을 할지가? 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네. 작업물 뭐 역시나 고음이 되게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히려 좀 안 하는 스타일을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고음을 잘 하는 게 엄청난 장점이지만 고음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른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 사실 제가 그 레퍼런스를 그냥 또 시도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적어오긴 했는데. 들어보자 몇 개. 되게 미니멀하네. 오케이. 내가 비트 몇 개 있는데. 네. 이건 나 애기 낳고 애가 너무 안 자서 자장가를 만들자 해서 만들고. 그럼 이거 틀어줘요? 아니. 딱 비트를 들었을 때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노래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러너바이. 잠들다. 잠들 자장가. 아, 오늘 stop. 서겠다, 멈추겠다. 저를 서포트해줬던 분들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가겠다 이런 느낌의 곡이고요. 가사나 좀 보컬에 집중할 수 있게끔 꾸민 것 같아요. 오케이. I only stop for you. 마독스, 이번 무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1, 2, 3라운드를 다 가성으로만 돋보이는 무대를 좀 했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진성이 좀 더 많나요? 초가성 있나요? 초가성? 뇌성, 초가성 이런 거. 지금 뇌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음악 하시는 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 쓰시네요. 우리 마독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성 성애자 코드쿤스트 토대땡 토대땡. 오, 아 좋을 것 같은데.
마독스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야, 이 무대에서 또 후디님이 등장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되게 묘하게 좋네요. 저는 곡 분위기가 야한 걸 되게 좋아해요. 제 목소리도 지금 야하지 않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무튼 곡이 되게 묘하게 좋았고 Only stop for you 이 계속 이 반복되는 멜로디 되게 좋았고 근데 브릿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가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진성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진성이었습니다. 마지막 근 진성이었어요. 네, 그렇죠. 진성이었죠. 거기서 터졌어요. 재범이랑 또 저랑. 이게 서로 봤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멜로식 그거랑 플레이리스트에 두 개를 넣어서 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야했어. 네, 좋습니다. 마독스 무대에 대한 1차 관객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마독스의 관객 점수는 160대 아닐까? 134점입니다. 134점입니다. 의외인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남네. 아, 모르겠어요.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현재 꼴찌를 한 거를 보고서는 아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멋있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듀싱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네. 뭐 관객과의 평가가 엇갈린 거는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캐치한 라인이 없어서였던 네.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